네, 이제 38번 동영상부터 슬라이드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퇴 및 슬관절주의 수술에는 어떤 신경을 불러가야 되는가? 네, 이제 수술의 종류에 따른 신경차단술의 선택에 대한 설명이죠. 보시면 이제 페무랄 너브랑 라테랄 페무랄 큐타니어스 너브 블록을 하시면 FSL이라고 저는 하는데요. 그러면 요 깜정비 빼놓고 그리고 슬관절 안쪽, 슬관절 내부 빼놓고는 다리의 대부분이 이제 마취가 됩니다. 그러면 허벅지에서 이제 피부에서 이런 피부도 뗄 수가 있고 그 제가 저는 이제 프록시말 TV에서 본 그라프트를 많이 하는데요. 프록시말 TV에서도 본 그라프트를 하는 하베스트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페무랄 러브, 사이틱 러브를 기본으로 하고 라테랄 페무랄 큐타니어스 러브를 어디셔널하게 해서 이런 수술들 할 수, 이런 수술 플러스 그 하체 내부 발목 그리고 발 수술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페무럴 사이틱 너브 블록에다가 라테랄 페무럴 큐타니어스 블록과 옵츄레이트 너브 블록을 추가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요 부위 앞뒤 노란색 다리의 앞뒤가 다 이제 블록이 됩니다. FSL 너브 블록이죠. 4 너브 블록이라고도 부르는데 제가 이름이 아닌지 임으로 제가 지은 거고. 그러면 이런 프로시말 티비아 IM 네일 디지털 피모 프랙처 이렇게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니 서저리 다할 수가 있고요. 니 아스로스코피, 포스트 포탈 뽑는 거는 빼놓고 니 아스로스코 서저리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팝니티알 주위에 이제 포스트 포탈 뚫거나 팝니티알에 인시전을 가하는 수술을 하시려면 여기다가 포스트라 페무랄 큐타니어스 너브를 같이 블록을 해서 5 너브 블록을 하시면은 수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티비알라브 아이엠넬이라고 해놨네요. 이게 별표로 쳐놨는데 이거 왜 해놨냐면요. 제가 초창기 때잘 이제 모르고서는 너브블록에서 수술을 할 때, 티비아 아이엠넬 수술할 때도 FSL만 페무로 사이애팅 라테랄 페무로 큐타니어스 너브블록만 마취하고서는 수술한 적이 있어요. 메탈리오 아이엠넬 리무브 할 때도 그렇고. 근데 환자분들이 이렇게 탕탕 받거나 뺄때이 진동이 엄청나거든요. 선생님들 이렇게 손으로 잡고서나 네일이라든가 그걸 손으로 잡고서나 탕 치면 그 진동이 엄청 아픕니다. 근데 환자분들 약간 끙끙거린다고 해야 되나? 진동이 약간 통증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옵츄레이트 너브 터미널 브랜치가 리조인트로 간다는 걸 그때 간과를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TV IM 네일 메탈 IM 네일 ORIF를 하거나 TV IM 네일 메탈 리무브 할때꼭 옵츄레이트 너브를 꼭 같이 블록을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환자분들이 그런 불편함을 호소를 안 하십니다. 어쨌든 옵츄레이트 너브는 너브 엔딩이 리조인트까지 합니다. 리조인트 포스트를 캡슐하고 PCL하고 ACL 후방 그쪽. 예, 그쪽. 그래서 니 아스로스코프 할 때도 옵츄레이트 너브 블록을 안 하고 하시면은 저기 스코프로 포스트를 캡슐이랑 PCL 이게 건들면은 환자분이 아아 이렇게 아파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족보족관절, 하퇴부 수술에는 어떤 신경을 해야 되는가, 어떤 신경 조합을 해야 되는가, 어떤 신경 차단 조합을 해야 되는가인데요. 자, 이제, 사이팅 너브 블록을 하시면, 사이팅 단독으로만 블록을 하시면, 요렇게가 마취가 돼요. 이 노란 부분. 지금 저희들이 예전에 이제 연구를 한 건데요. 요렇게. 노란 부분이 마취가 됩니다. 그러면, 이 노란 부위 수술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할루스 발구스, 라타인 퀸스트리미티, 모튼 신드로마, 메디알 말레올라 메탈리무브 빼놓고는 푸덴앵클 메탈리무브 다 하실 수가 있고요. 메타타살 뭐 프랙처에 뭐 ORIF. 하여튼 요 메디알 말레올라 뭐 여기만 빼놓고는 여기 노란 부위는 다 수술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니켓은요. 토니켓은 여기다가 러버 토니켓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미드카프에다가. 그래도 환자분 안 아파합니다. 환자분이 아파하는 경우는 미드카프에다 러버 토니켓 할때요 메디알 쪽에 그 토니켓이 아그 메디알 쪽에 스킨이 마취가 안 됐잖아요. 이때 토니켓을 할때 피부가 접혀가지고 꼬집는 것처럼 돼서 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메디알 쪽에 스킨이 마취는 안 됐지만
토니켓에 톨러러블을 하고요. 대신 환자분께 그 메디알 쪽에는 약간 불편할 수 있다는 걸 설명을 한 다음에 이 중간에다가 러버 토니켓을 하시면 환자분이 톨러러블하게 카프 토니켓을 하고 수술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미드 카프에다가 러버 토니켓을 하는 방법은 제 동영상에 하나가 따로 있어요.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별표 아까 때처럼 페므로사이트노블록을 하시면 이렇게 맞추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푸드앤앵클에 모든 수술을 할수 있어요. BK 앰푸테이션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앵클 프랙처, 팔런 프랙처, 앵클 아스로스코피. 그리고 아킬레스 텐던 럼처 프라이머리, 그리고 타사 터널 신드롬, 프리알러스 이런 것들을 다 페므로사이트 노블록으로만 수술하실 수 있어요. 대신 페므로사이트 노블록으로 하시면은요 토니켓을 디스탈 사이에다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사이. 아까 옵츄레이트 노블록을 말씀드렸죠. 옵츄레이트 노블록을 하시면은 프록시마 사이에다가 토니켓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페므로사이팅 노브에다가 포스트라 페므로 큐타니어스 노브 블록을 추가를 하잖아요. FSP죠. 그러면 이렇게 예, 요 부위에 맞추게 됩니다. 이렇게 맞추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건 뭐할때 쓰냐? 니그렉티드 아킬레스 텐던 럽처 수술할 때. 왜냐면 인지션 프록시마까지 쭉 올라가는데요. 여기까지는 올라가지 않는데 사람마다 포스트라 페므로라 큐타니어스 노브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여기까지 그냥 계장 한없이 내려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미드 카프에다가 인지션을 가면 아파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저도 프라이머리 아킬레스 텐던 럽처를 할 때는 그런 노멀 베리에이션도 고려를 해서 그냥 페므로 사이아틱에다가 포스테로 페므로 큐타니아스 너브를 블록을 같이 해서 이제 수술을 합니다. 수술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스트롱레미우스나 헤미솔레어스 로테이션을 풀랩 할 때도 이런 이제 포스테로 페므로 큐타니아스 너브가 블록이 돼 있어야 환자한테 부담 없이 의사 부담 없이 수술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마취 후 차팅, 이게 중요하죠. 마취 전도 차팅 중요하고요. 마취 후에도 차팅이 중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환자에게는 마취가 깰 때까지 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거동하시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리셔야 되고, 차팅을 남겨주셔야 돼요. 어르신들은 잃어버렸다가 또 혼자 막 걸으시다가 자빠지시고 다치시거든요. 화장실 가실 때. 그래서 꼭 환자 보호자분께 설명을 드리고 차팅을 남기셔야 됩니다. 화장실 가실 때, 병실 밖에 나가실 때 반드시 힘 좋은 보호자분 부축을 받거나 휠체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차팅 남기셔야 되고 이러한 설명을 들으시고 실행에 동의하셔야 수술 후 통증 조절을 위한 신경타산술을 추가로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명드리고요. 저는 이제 수술한 날 밤에 블록을 마취제에다가 NSS 희석한 용액으로 해서 블록을 한번더 해주시면 새벽에 환자분이 하나도 안 아파하거든요. 그런 것도 이런 걸 동의를 하셔야 할 수가 있어요. 상기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못하셔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 낙상에 대한 책임은 의료진에게 없음을 상기시켜드리고 이에 동의하셨기에 신경차단을 시행합니다. 이게 차트를 남기셔야 됩니다. 꼭. 안 그러면 나중에 환자분하고 보호자분하고 악유하세요. 그리고 이제 초음파 검시라고 되는데요. 초음파 검사 및 시술 기록. 기록도 차트에 꼭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FSL 러브 블록이었을 때 오른쪽. 라테럴 페므로 큐타니어스 너브는 어떻고, 페므로 러브 어떻고, 페므로 트리앙글 어떻고, 그래서 오프노멀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노멀 베리에이션인 사람도 있고요. 그런 거 차팅 꼭 남기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파인딩을 가지고 선후가이드에 이런 어떤 러브 블록을 했다라는 걸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있네요. 러브 블록 직후 토, 앵클, 니, 모토 센서리가 같더라. 같은 경우죠. 같은 경우.
이런 걸 남겨주셔야 됩니다. 마취 직전과 직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취 직전과 직후에 꼭 검사를 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 게왜 중요하냐면, 내가 마취 전에 실수로 검사를 안 하면, 원래 이제 라디큘루가 표시가 있어서 앵크도시프리션이라든가 톡시텐션이 안 되던 분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마취 전에 몰랐단 말이야? 마취하고 나서 보니까 막그 마취 직후에 이게 또안 돼. 그러면 이제 저 술자들은 이거 마취가 잘못됐네, 이거 불안하시기도 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걸 마취 직후 마취 직전에 체크를 안 했더니 이게 마취가 보통 5시간, 6시간이면 어느 정도 풀리고 10시간, 12시간이면 이제 진통도 어느 정도 풀리는데 이건 16시간, 19시간 됐는데 환자가 모토도 아직 약하고 마취도 다안 풀렸어.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때 감별이 안 돼요. 그런데 마취 직전에 모터를 잘, 센서리를 잘 체크해서 이상이 없는데, 마취 직후에도 모터 센서리를 체크해서 이상이 없었던 게 확인하잖아요.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수술 끝나고 10시간, 12시간, 13시간 지나서 모터하고 센서리가 안 들어와도, 수술을 그 신경을 한게 아니면, 이건 아직 마취가 안깬 거예요. 마취하다가 신경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마취가 안깬 겁니다. 그건 시간 지나면 마취가 깨고 돌아와요. 개인별로, 사람별로, 어떤 분들은 마취가 6시간, 7시간, 10시간, 12시간 마취와 진통이 풀리는데, 이거는 어떤 분들은 24시간, 30 몇 시간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흡수가 진짜로 더딘 분들, 진짜 드물지만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를 아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 안 하시려면, 마취 직전, 신경 차단 직전에 환자분 무릎 구부렸다 폈다 해보세요. 발목이랑 발가락도 구부렸다 폈다 해보세요. 느낌 괜찮으세요? 이거를 직전과 직후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팅을 해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환자분이나 보호자분하고 언성 높이는 일이 안 생깁니다. 이거는 꼭 명심하시고요. 가끔은 입원 안 하거나 수술하고 수술 당일 퇴원하기를 원하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데일리 서저리죠, 그죠? 아웃페이션트 클리닉에서. 그런 분들은 또 차팅을 잘 해놔야 돼요. 수술 받는 쪽 다리 부위만 마취만으로 수술한 환자분들 중 당일 퇴원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필히 숙지하셔야 하는 사항. 1. 다리 국소 마취 중 좌골신경차단술, 대퇴신경차단술 등은 평균 10시간가량이 지나야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마취가 깰 때까지 보호자가 부축하여 보행하여야 하고, 자동차, 자전거 운전 등은 마취가 완전히 깰 때까지 금기를 해야 되고, 실수로라도 보행 중 넘어지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되고, 앞의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시고, 보행 및 운전 등의 사고에 대하여 마취 따지를 하지 않고 환자분께서 모든 책임을 지실 수 있는 경우에만 저는 당일 퇴원 가능한 수술을 해드립니다. 입원 안 해드리고. 요게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은 저는, 당일, 수술 당일 퇴원, 이거는 안 해드립니다. 이런 것도 꼭 자팅을 남겨주셔야 되고요. 그럼, 페모럴 사이팅 너브 블록 말고, 라테럴 페모럴 큐타니어스 너브, 오츠네오테 너브, 포스트럴 페모럴 큐타니어스 너브도 마취 지속 시간이 오래 가는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취 지속 시간은 마취제의 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페모럴 사이팅 너브는 신경이 굵어서 마취제가 많이 필요해요. 뭐 15ml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요거의 마취제는 마취 지속 기간은 5에서 6시간, 6시간 정도 갖고, 진통 지속 시간은 뭐 10시간, 11시간, 12시간 막 이렇게 가죠. 근데 라테랄 페모럴 큐타니어스 옵츄레이터 포스트럴 페모럴 큐타니어스는 신경이 매우 가늘기 때문에 5ml도 충분해요. 많이 놓을 경우는, 마취제가 남아 돌 경우는 10ml도 상관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취 지속 시간을 3시간 정도로 보시면 돼요. 왜? 진통은 더 오래 가긴 합니다. 진통은 더 오래 가는데, 마취랑 진통이라고 좀 틀려요. 여기서, 페모럴 사이팅도 마취는 5, 6시간이지만 진통은 10시간 정도, 10시간 이상 간다고 그랬죠. 라테랄 페모럴 옵츄레이터 포스트 페모럴 큐타니어스도, 이게, 용액을 5에서 5ml 내외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 5시간, 6시간까지는 안 가고,
마취는 3시간 정도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통은 그것보다 조금 더 갑니다. 근데 희한한 게 이 라테랄 페미널 큐테너스 옵츄레이터 포스터럴 페미널 큐테너스 더블을 이너베이션 하는 부위를 메인으로 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저 부분은 되게 이제 슈퍼피셜 센서리 브레치고 물론 이제 일부 이제 모터도 있긴 하지만 옵츄레이터 너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 너브가 이너베이션 하는 부위를 메인으로 해가지고 메인으로 해서 수술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너브를 어떻게든 조합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가급적 수술 시간이 이제 마취하고 한 3, 4시간 이내에 끝날 수 있게끔 수술 순서라든가 그런 걸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혈 때는 안전한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혈 때의 프레저와 위치,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왜 어느 신경을 차단하고 할 때는 어디에다가 지혈대를 해도 되고 어디에다가는 하면 안 되고 이런 걸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또 다음 슬라이드 다음 녹화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50번 슬라이드부터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